어서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웃음을 주는 해학으로 구두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지역에 구두쇠들만 모여 사는 구두쇠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어찌나 인색한지 구두쇠 노릇으로 말을 하자면 세상에서 둘째 못 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마을의 어느 집에 경상도 처녀가 시집을 갔다. 시집을 가서 보니 집안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천장에 상태가 좋지 않은 굴비 한 마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다. 아니, 저걸 왜 저기다 매달아놨을까? 보기도 싫고 역겨운 냄새도 나니 에이, 내비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냉큼 떼어다가 걸음더미에 던져버렸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밥상을 들여오는데 글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반찬이라고는 간장종지 하나뿐 식구 수대로 밥만 한 그릇씩 놓여져 있었다. 그런 밥상을 가운데 놓고 온 식구가 빙 둘러앉았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들고 천장을 바라보더니 그만 기겁을 하였다. 아, 얘야, 아, 며느라가, 저 천장이 왜 허전하냐?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아니, 저 천장에 매달아 놓은 굴비가 안 보이니까 내 하는 소리다. 아, 그 썩어 비틀어진 굴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냄새도 심하고 보기도 그렇고 해서 아까 그름더미에 내비렸습니다. 뭐라고? 이런 일이 있나? 너 그 굴비가 어떤 굴비인지 알고서 버렸느냐? 그게 우리 식구들 10년 먹을 반찬이다. 밥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또 한술 뜨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5년 동안 해왔는데 앞으로 5년은 더 쓸 것인데 그 아까운 걸 그냥 내다 버렸단 말이냐? 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매달려 있었던 거네. 하지만 이미 내다 버렸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런 건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였다. 잘못이나마나 이젠 굴비 반찬이 없어졌으니 네가 굴비 노릇을 대신해야겠다.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 밥 한술 뜰 때마다 굴비라고 한마디씩 외쳐라. 아,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는 식구들이 밥 한술 뜰 때마다 굴비라고 외쳤다. 그런데 이 일도 예산 일이 아니었다. 온 식구가 밥상을 둘러앉자 며느리가 부끄러움을 타느라 처음엔 조그마한 소리로 외쳤다. 굴비. 그러자 시아버지는 아, 얘야, 너무 싱겁구나. 좀 더 크게 해라. 그러자 며느리는 이번에는 목청껏 크게 냅다 소리쳤다. 굴비! 그러자 시어머니가 에이구, 이것은 너무 짜구나. 웬 여자가 살림이 그렇게 해프냐? 하고 면박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니 이 일이 예산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지내오다 어느 날은 다른 식구들이 다 밖에 나가고 며느리 혼자 집을 보는데 마침 고등어 장수가 왔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며느리가 그새 구두쇠 노릇에 익숙해져 좋은 꾀가 하나 생각이 났다. 며느리는 당장 나가서 고등어를 고르는 척하고 이리저리 손으로 뒤적거렸다. 그러다가 손에 비린 물만 잔뜩 묻혀 집에 와서는 그 손 씻은 물을 솥에 풀어 국을 끓여 놓았다. 그러나 모양새는 멀건 물이지만 제법 고등어 냄새를 풍겼다. 며느리는 한 솥 가득 국을 끓여 놓고 식구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녁상으로
그 국을 내놓고 은근히 자랑을 하였다. 오늘 마침 고등어 장수가 왔기에 고등어를 거르는 척하고 손에다 비린 물을 잔뜩 묻혀 가지고 와서는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이렇게 한 솥이나 끓였습니다. 어쨌든가 많이 드셔. 그러자 며느리의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펄쩍 뛰며 며느리를 오히려 나무랐다. 아이쿠 아가, 네 손이 그렇게 커서야 어디 우리 집 살림이 남아나겠니? 그러자 시아버지가 또 한마디 하였다. 아이쿠, 아까워서 어쩌누, 아까워서. 그 손을 큰 독에다 씻었으면 우리 식구 1년 내내 생선국을 먹을 텐데 그 귀한 걸 한참에 먹어치우자고 손을 솥에다 씻었더냐. 그러자 그 소문은 동네 사람들 귀에까지 들어가니 사람들은 한술 더 떠. 그 집 며느리 살림 버릇이 그렇게 해프단 말이야? 그 손을 동네 우물에다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생선국을 먹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굴비 이야기로 잘 알려진 자린고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운 생선을 한 번에 다 먹어치우지 못하고 밥 한 숟가락을 뜬 후에 생선 한번 바라보는 것으로 반찬을 대신하였는데요. 물론 웃음을 주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억척스럽게 재산을 키우는 것이 미덕인 시절이 과거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시국이 어려울 때는 우리도 자린고비식의 삶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는 낭비를 줄이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